교과서 149페이지에 5번 문제. 세점 A, A,0, B, -4,4, C, -2,8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가 1,B일 때 A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일단 이 문제에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이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럼 일단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점 x, x1, y1, 그리고 y, x2, y2, 그리고 z, x3, y3가 있다고 할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것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세 점의 무게중심이 되는 것인데, 문제에서는 일단 a,0, 그리고 -4,4, -2,8이라는 세 가지 점을 주어줬기 때문에, 각 무게중심을 구해주면은 3분의 a, 4, 2, 3분의 0, 플러스 4, 플러스 8. 그리고 이것의 좌표가 여기 1, b. 따라서 이것의 좌표가 1, b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3분의 a, 4, 2는 1이고 3분의 0 플러스 4 플러스 8은 b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b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b 값은 4 더하기 8은 12. 그리고 부모가 3이기 때문에 약분해줘서 4. 따라서 b는 4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양변에 곱하기 3을 해주면 a-4 -2는 3. A는 9. 이렇게 구해서 정답은 A는 9, B는 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